블레이더는 도와 각궁을 사용하는 클래스예요. 블레이더는 일단은 워리어처럼 검을 사용하지만 조금 더 빠르고 경쾌한 액션을 할 수 있어요. 약간 검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를 빨리빨리 하는 게 컨셉이라서 어떻게 보면 소설의 연계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연계가 좋고 빠른 검술이니까 약점이라 하면 약간 범위가 좁고 단일 타겟한테 강력한 면모를 보이는 대신 안전한 플레이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빠르게 적들에게 이동을 한다든지 후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무사의 제약사항이라면 제약사항이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적들에게 빠르게 접근하고 몬스터를 빠르게 해치운 다음 바로 다음 몬스터에게 이동하는 게 무사한테는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무사는 돌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카운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래서 약간 가드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메꿀 수 있고요. 그렇게 대형 몬스터들을 이렇게 한 마리씩 잡을 때는 무사가 굉장히 강력해요. 좁은 범위인 만큼 한 타겟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이드를 한다든지 또는 1대1 PVP를 할 때 데미지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테크니컬한 검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클래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무사 스킬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보셨던 뒤로 찌르는 스킬이 장님 찌르기라는 스킬인데, 그것들로 모든 공격들을 캔슬해서 공격들을 연계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방금 봤던 회열이 올라가는 게 그 무사가 모리사냥이 좀 힘든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스킬들이에요. 몬스터를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다운 어택을 매긴다든지 하고요. 공격들 보면 이렇게 회오리를 쓰는 스킬들이 많죠. 이런 스킬들이 그 연계의 완성이 됐을 때 회오리들이 많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접근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앞으로 빨리 달려간다든지 각궁을 써서 적에게 접근한다든지 또는 올려베기를 하면서 공격을 한다든지 해서 접근해서 적을 때리고 다시 후퇴를 했다가 다시 적에게 뭐 공격을 피한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